미역국 라면 먹을까? 라면과 미역국이 어울릴지 궁금해. 아니 이것은 처음인데 너무나도 잘 어울려. 미역국은 역시 깍두기. 맛있는데? 그리고 여기 고기가 있는데 보통 라면에 고기 들어있으면 콩으로 만든 콩고기잖아요. 근데 이거는 아까 뒤에 성분표를 확인해보니까 호주산 소고기더라고요. 진짜 진한 미역국 맛이라 아니 생일날 이걸로 미역국 끓여줘도 되겠는데? 면만 안 넣으면? 아니 이거 끓일 때 보니까 면을 2분만 끓이라고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면이 너무 얇은 거 아니야? 이런 느낌이었는데 미역국이랑 굉장히 잘 어울리는 그 면의 굵기인 것 같아요. 이 미역국 맛 자체가 엄청 자극적인 맛은 아니다 보니까 면을 좀 얇게 해서 간을 맞게 맞춘 것 같아요. 면이 두꺼우면 국물을 좀 더 짜게 하거나 자극적이게 만들어야 돼서 그런 거겠죠? 아, 부담 없이 먹기 진짜 좋은데요? 아, 깍두기 오랜만에 먹는데 진짜 잘 어울리네. 지금 하나를 끓여서 먹었는데 하나만 끓여서 면만 먹기에는 양이 되게 적은 느낌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무조건 밥을 준비해서 밥이랑 같이 먹어야 될 것 같아요. 짜잔! 햇반! 김 나는 거 보여요? 이거는 면은 약간 간식, 에피타이저 개념이고 밥이 메인이네. 밥이랑 꼭 말아주세요. 진짜 맛있습니다. 와. 이게 사골 양지를 베이스로 한 그 국물에다가 미역이 쫙 우러나서 딱 먹기 때문에 제가 개인적으로 되게 고기 미역국을 좋아하는데 저는 아주 취향 저격 제대로 됐습니다. 이거는 그냥 이렇게 사다 놨다가 미역국 먹고 싶을 때 또는 밥 먹고 싶을 때마다 먹으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예전에 삼양의 한국 곰탕면을 이렇게 쟁여놓고 먹었던 적이 있었거든요. 밥 먹고 싶을 때 면 호로록 먹고 딱 먹으면 진짜 진한 사골국물에 제대로 밥 말아먹는 느낌이라서 진짜 만족스러웠는데 얘도 굉장히 만족스러워요. 그리고 그 한국 곰탕면 같은 경우에는 후추 맛이 좀 강해서 여은이가 좀 매워했거든요. 얘는 매운맛이 전혀 없어서 여은이를 먹여도 될 것 같은데 좋습니다. 이건 들고 마셔야 될 값. 지금 마지막에 먹으면서 느낀 건데 미역에도 살짝 간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약간 짭조름한 미역이 또 간이 딱 맞아서 아까 면이랑 먹을 땐 잘 몰랐는데 밥이랑 먹으니까 밥에 진한 육수 맛에 짭조름한, 살짝 짭조름한 미역 맛이 같이 느껴져서 좋았어. 여러분들 오늘 영상 재밌게 맛있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알림 설정도 부탁드리고요. 댓글로 또 어떤 음식을 먹었으면 좋을지 또는 이번 음식에 대해서 혹시 드셔보시고 후기나 이런 거 같이 이렇게 공유하면 더 좋은 영상이 만들어질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안녕!